그거 달라고? 어, 더 샀다고? 더 샀다고? 그만 정이나 주지 말지. 한국 갈게요. 괜찮죠? 박수 주시면 가겠습니다. 차렷! 경례! 하나, 둘! 몸이나 주지 말지. 얼른 줘. 내 몸을 줄까? 네 몸을 줄까? 음악을 시작해. 반응이 없네, 지랄하고. 하나도 안 재밌나 봐요. 그냥 할까 봐. 아, 우리 고정규 박사님 인생하고 이 정이나 주지도 이제 열심히 홍보하러 다니니까 많이들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
열심히 했어요. 왜냐면 저번에 픽살 나갖고 엄청 많이 연습했거든. 많이 들었네. 응? 내일 다시 해는 건가? 내일은 해가 뜨지. 아 그래요? 그 2만 원짜리인데? 아 나도 배워가지고 진짜 큰일 났어. 이제 돈만 밝히면 그 노래인 줄 알고 그럴 거야. 그러면 나 장구 치려고 그랬는데 노래 신청이 들어와갖고 노래 한 곡 더 할까요? 예! 그래. 준비하고 계셔요? 나는 저기 뭐야 노래 한 두 곡만 하고 들어갈 거예요. 이제 스키님 나오실 거니까 제가 한 두 곡만 할게. 신청곡 하나 하고 내일 다시 해. 근데 잘 못해. 인정은 한 거야. 내일 다시 해는 뜬다. 한번 갑시다. 못하는 거 처음 불러보는 거야 진짜로. 박수 쳐봐! 박수 쳐봐! 처음은 처음 봐야 돼. 이거 아닌 것 같아. 내일 다시 해는 뜬다. 이게 비슷한 제목이 있어요. 나는 이건 줄 알았더니 야 이게 잘하려나 물어봤네. 이렇게 분위기 삭막하게 만들었어요. 근데 노래 가사가 비슷하게 두 개나 있어서 그래. 됐으면 갑시다. 내일 다시 해는 뜬다. 맞죠? 자, 내일 다시 해는 뜬다. 뭐 해는 맨날 뜨는데 그래도 소중한 해예요. 매일매일 다른 거예요. 자 갑시다. 차렷! 경품! 좀 오래 걸려요. 왜냐면 보기보다는 이 노래. 아 이 노래인 거야. 잘한다나 모르겠다. 다시 아파! 너 전부 다 죽어! 나만 기억 부어왔던
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그 걱정했는데 괜찮았어요? 진짜 사람 많이 왔다. 저요 계속 뒤에 스킨님 할 때 사람이 없이 제가 이렇게 올려보내주셔도 됐는데 저기 올라오게 만들었고요.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여섯 안 팔고 내려갈 거예요. 잘했죠? 박수 치는 사람 진짜 엄청 얄밉네 그냥. 아니 여섯 안 판다니까 그렇게 좋아요? 우리 저기 스키님이 팔을 거라고 오자마자 팔 수도 있어요. 노래 한 곡만 더 하고 저는 이제 노력하겠습니다. 나 없는 동안 언니들이 가봐. 나는 안 팔아요. 우리 언니들이 다닐 거야. 자 노래 한 곡. 자 요즘에 유행하는 사랑밭 눈물밭 이거 한 곡 하고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료 경례 찾으려면 오래 걸려가지고 인사하고 또 한마디 해야 돼요. 왜냐면 뒤에서 이렇게 제가 빨리 하면 안 되거든. 막 그동안에 까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. 이제 나왔다. 사랑과 눈물과
기가 막혀가지고 옥치만 하고 한번 다 찍어줘. 아니 아직 안 팔아서 제가 한 곡 더 하는 거야. 안 그래서 벌써 들어갔지. 또 시계 물려고 그런다 진짜. 원래보다 장구? 장구 뒷다리 까는 소리 나고 있네 진짜. 나 장구 다쳤어 오빠. 미안해 오빠. 내가 좀 나중에 쳐줄게. 이따가 또 나올 거거든. 내가 3시 반에 그때 해줄게. 자 옥치마 하나 갑시다. 이것도 못 들어가셨죠? 들어보셨나 모르겠네. 옥치마 어머 저기 저 오빠는 아주 훤칠하게 생겼다 진짜. 옷이 하얘서 그런가? 아 여기 가수분이세요? 야, 딱 남다른 보스가 있으세요. 가수분은 벌써 의상부터가 다르고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수 같고 나 가수요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. 세상에 TV 나오네. 이제 더 이제 앵콜은 해도 저는 못 해요. 왜냐면 시간도 바쁘고 마지막 날이라 우리 스키님이 막 이것저것 다 보여줘야 되거든. 오늘은 안 보여주는 홀딱쇼까지 보여준다 그러니까 많이들 구경하시고 우리 스키님과 좋은 구경 감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